감수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4년 방신영 저자가 조선요리제법으로 해서 공개된 레시피입니다. 원문과 번역문 조리법, 조리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 일령감, 백문, 버터, 대시삼, 밀가루, 적당히 일령감을 껍질 그대로 너푼 길이로 썰어서 냄비에 넣고 잠길 만큼 물을 붓고 20분 동안 끓여서 무르게 되거든 고운 헝겊이나 고운 체에 걸러 놓고 남비에 버터를 조금 녹이고 밀가루를 넣어 섞어서 잘 익은 후 만들어 놓았던 일령감물을 함께 섞고 주걱으로 저으면서 소금과 고추로 맛을 만드니라. 번역문 재료 토마토 100문 버터 큰 숟가락으로 3개 밀가루 적당히 토마토를 껍질 그대로 높은 길이로 썰어서 냄비에 넣고 잠길 만큼 물을 붓고 20분 동안 끓입니다. 무르게 되거든 고운 헝겊이나 고운 체에 걸러놓고 냄비에 버터를 조금 녹이고 밀가루를 넣어 섞어서 잘 익힙니다. 익힌 후에 만들어 놓았던 토마토 물을 함께 섞고 주걱으로 저으면서 소금과 후추로 맛을 냅니다. 네, 현대식 조리법을 보면요. 토마토를 껍질 그대로 높은 길이로 썰어서 냄비에 넣고 잠길 만큼 물을 붓고 20분 동안 끓입니다. 무르게 되면 고운 헝겊이나 고운 체에 걸러 놓고 냄비에 버터를 조금 녹이고 밀가루도 넣어 섞고 잘 익힙니다. 준비해둔 토마토를 함께 섞고 주걱으로 저으면서 소금과 후추로 맛을 냅니다. 냄비, 고운 헝겊 또는 고운 채, 주걱 이렇게 필요합니다.